100초 안에 보는 신간 코너에서는 금융업에 관해서 아주 멋진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님이 금융업에 입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전을 통해서 본 금융에 대한 이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. 이 책의 이름은 금융의 모험입니다만은 원래 제목은 금융의 지혜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 영서로 이렇게 선을 보였습니다.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놀라게 되는 것은 작가가 고전에 해박하다는 것이고, 두 번째는 작가가 고전과 금융을 아주 접목을 잘 시켰다는 것이고,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금융의 주가, 분산, 투자, 모험, 그 다음에 보험, 옵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, 어려운 숫자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만 고전 속에서 금융을 더욱 친숙하게 이해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금융의 모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.